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영악하게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영원도 갈 수 있다.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분석하기보다도 이거는 뭐 사측동자도 알 수 있는 문제. 후보 본인의 역량, 그 문제하고 처감일입니다. 내 아내, 내 장모, 그 누구라도 범법 행위가 있으면 엄단하겠다. 그 예외가 없다. 원래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은 그분은 쌍욕도 하고 뭐 심지어 양아치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지지율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차없이 엄단하겠다. 내 아내도 용서하지 않겠다.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은 토론이 될까요? 토론뿐만 아니라 애교 용지 없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은요 문재인이 하나로 끝이 나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성공한다면 어떤 후보를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 의지를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기억나는 인터넷 용어 신조어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 뭐 김표영이라는 그런 호칭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신지. 아이 고맙죠. 또 대표님 오랜만에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두 달 동안 경선 이후에 두 달 동안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오늘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다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경선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인터뷰를 나가기도 참 그렇고 또 홍카콜라 방송하기도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또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혼란스럽죠. 특히 저희 국민의힘 내부가 참 혼란스럽죠. 그렇지만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반등의 기회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면 대선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충격적인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결하면 이기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결을 하면 윤 후보는 진다. 그런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럽죠. 물론 그것이 당 내분이나 또는 윤 후보 처갓집 비리에 한정해서 볼 문제는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후보의 역량 문제다. 후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했죠. 그래서 새해에는 신년벽두부터 우리 당이 혼란에 쌓이고 또 후보가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어려움에 쌓였지만은 이것을 재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그것은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걱정스럽거나 또 의문스러운 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주시면 오늘 주제를 저희들이 하면서 청년의 꿈으로 했습니다. 지난 경선 끝나고 난 뒤에 흩어졌던 2030의 놀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년의 꿈이라는 그런 장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최근까지는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의 상실감과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년의 꿈인데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현황에 대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영악하게 하고 있죠. 영악하게. 네. 참 영악하게 하고 있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영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보수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간의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될 기회가 있다면 영혼도 팔 수 있는 사람이다. 난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변신을 하고 있다. 변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다 말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곤란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도 내놓을 수 있다. 영혼도 팔 수 있다. 막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쉬울 겁니다. 요즘 그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백신 패스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백신 패스 그거는 그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거기에 본질적인 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분석하기보다도 이거는 뭐 사측동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후보 본인의 역량, 말하자면 능력, 그 문제하고 처갑일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당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도 결국은 후보의 정치적인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보가 돌파를 해야 될 그런 문제지 선대위를 어떻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후보가 본인이 직접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가 후보 처갓집 비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아내, 내 장모, 내 처남 그 누구라도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단하겠다. 그 예외가 없다. 대장동 비리도 마찬가지고 내 처갓집 비리도 마찬가지다. 그건 엄단하겠다. 당한 태도를 보여줘야지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정, 상식, 정의에 부합하게 됩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은 그분은 쌍욕도 하고 품행도 제로, 품행 제로잖아요. 네. 뭐 무상면에 뭐 온갖 그리고 그 품격도 없고 뭐 심지어 양아치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올라 있을까요?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것은 도덕성이나 이거는 지지율 상승에 거기에 그 국민들이 계산에 안 넣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능력만 보는 거예요. 아, 뭔가 이재명 후보는 일을 시키면 해낼 수 있겠다. 이제는 능력 같은 건 그것만 보고 이재명 쪽으로 가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공정, 정의, 소신 이거로 이제 떴는데 이제 부인 사건, 처갓집 비리 또 본인 고발 사주 이거로 전부 공격을 받으면서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지지율이 내려가죠. 그래서 그걸 해소를 하려면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대통령 할 만한 능력이 된다. 자질이 된다. 국민한테. 그걸 우선 첫째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가 처갓집 비리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차없이 엄단하겠다. 내 아내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는 단호한 결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믿어야지 다시 아마 지지율이 재반등할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그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은 토론이 될까요? 토론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에 가서 질의응답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죠.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돼야지 국민들이 믿고 따라와 주지. 애교 용기 없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은요. 문쟁이 하나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려있는 국민들은 A4 용기 대통령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 후보한테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지금 못 잡았을 따름이죠.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미련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막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는 예. 것으로. 예. 예, 의총에서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의결을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그거는 의결이 아니죠. 초선 의원들도 전원이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들의 바람인데 서로가 이 기회를 당이 재반등할 기회로 삼아야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기회를 삼는 것은 공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좀 자중하시고 윤석열 후보 측도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공격 안 했으면 합니다. 원래 당무 우선권이라는 저 제도를
만든 사람은 2006년도 혁신안 만들 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때 내가 혁신 현장을 할 때 왜 당무 우선권을 만들었냐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가 계파가 들리거나 길이 다를 때 부딪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주도적으로 당무를 우선해서 대선을 치르라는 거지.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모든 당무 전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측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후보 생각을 우선해서 해달라. 그게 당무선거인데 당무선거이 뭐 조자룡이 헝칼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저거 만든 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무우선권의 그 취지도 제대로 좀 알고 사용을 하고 그거는 당대표를 찍어 누르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예. 이 당대표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해야 한다. 그러한 일각의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일리가 있죠. 제가 그 2017년도 탄핵 대선을 끝나고 난 뒤에 당의 요청으로 당을 맡았을 때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원총회에 들어가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 의원도 아니면서 무슨 의원총회 오냐? 그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묘한 사람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이렇게 연세가 75살이었는데 이렇게 홍준표 의원님께서 다음 대선 출마 의지를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새해 들어와서 제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3월 9일 이후에 제가 어떤 스탠스로 정치를 해야 되느냐. 만약 다음 대선에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한다면 어떤 자리 가 있는 것이 좋겠느냐. 여의도 계속 있는 게 좋겠느냐. 중앙정치에서 퇴퇴했기 때문에 하방을 하는 것이 옳느냐. 그거는 3월 9일 이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성공한다면 어떤 후보를 이렇게 지원해 주실 생각이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2017년 대선과 같은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다. 민주당 후보가 되고 안철수 후보하고 우리 당 후보는 2, 3등 싸움이 윤석열 후보하고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단일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쉬운 것 같지만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 진영에서 대표 선수를 뽑는데 뽑히고 난 뒤에 다른 진영은 사실상 대선을 접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단일화가 사실상 되기 어렵고 서로가 기세 싸움하면서 막바지까지 가요. 그래 되면 2017년도 대선에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단일화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근데 서둘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여론조사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 안철수 후보가 훨씬 우위로 나오거든요. 저걸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 자기가 여론조사에 우위에 섰어요. 근데 깨보니까 졌거든. 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로는 단일화하면 패배를 하니까 단일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적어도 1월 말 되기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2017년도 탄핵 대선과 유사환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 지금 저는 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최근에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이 잡히기 시작한 게 아니라 너무 폭등을 했죠. 거품이 많이 끼었다.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지 자기들이 잘해서 집값 잡힌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그 SNL 출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정치인 중에서 조회수가 1등입니다. 예, 알고 계시는지. 아, 예, 난 몰라요. 228만인데 예. 같이 인터뷰해준 주현영 기자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분 참 맹랑하대요. 그리고 유쾌하고 네. 그리고 참 젊은 분이 잘합니다.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개그우먼이 아니라 연극 배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박 전 대통령께서 사면됐다. 좀 늦었죠. 만시지탄이다. 댓글에 했는데 저는 뭐 박 전 대통령을 탄핵 당시부터 탄핵 사유로도 안 된다. 그리고 구속할 때는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는 사면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좀 늦었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왜 사면이 안 되고 있는가? 저거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수뢰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자진을 하신 일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한 원흉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걸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 검찰이 죽은 노릇을 했죠. 응? 사냥개 노릇을 해가지고 억지로 밀어였는데 저거 이제 국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한 것을 그것만 보고 사면 반대를 하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자진케 했다. 그거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을 아마 임기 말까지 안 할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요청이 있다면 이렇게 면담이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는 질문으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정치권에서 좀 놓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 사이에 탄핵하고 친박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건강관리하고 노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정치인들이 다시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대표님의 지지자들도 파가 나뉘고 있다. 한쪽은 이준석을 지지하고 한쪽은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그것도 난센스라고 보는 게 요즘 청년들은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 자기 소신이 뚜렷하신 세대들이
소위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이상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취향대로 가는 거죠. 나중에는 주택 값의 결과적인 폭락으로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주택 물량은 공급량이 100%가 넘었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는 그 세대 구성이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지죠. 응? 1인 가구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 수요 계층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집에서 가족들이 전부 모여 사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응? 자식들이 전부 나가서 1인 주택을 선호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주택도 지금 그 아파트 평수 큰 것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은 평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 정책을 채택해야지 무턱대고 뭐 200만 호 건설하겠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 공급량이 100%가 넘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100%가 다 넘었는데도 왜 서울 같은데 주택 보유한 사람이 60%밖에 안 되고 40%는 무주택자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막연히 어떻게 집을 많이 짓는다. 그게 그 주택 정책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북 같은데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 70년대 골목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강북에는. 그럼 그걸 대규모 지구 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고밀도로 재개발을 하면 주택수도 좋아지고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살기도 쉬워질 건데 온갖 규제를 다 해놨어요. 재건축하면 재건축 이익금은 국가에서 다 뺏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또 물린다. 그리고 청수는 몇 층으로 해라. 온갖 규제를 다 해놔놓고 재개발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해놔놓고 주택 공급을 내가 어디서 늘린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걸 다 정리를 하고 지금 그 우리 주택 수요에 맞게 1인 가구 주택이 필요한 세대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큰 평수가 필요한 세대도 있고 그 세대에 맞게 주택 정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지 막연히 33평짜리 국민주택이니까 그 주택만 200만 호 더 한다. 그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정책이지. 그리고 이번 집값 떨어진다고 아까 그 답변을 하는데 지난 경선 때 부동산이 폭등할 때 내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폭락하는 경우가 온다. 그것은 코로나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세계 전체적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정 시점 되면 그걸 국가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 걸 그걸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 되면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결국은 부동산 대출 그 가격이 문제가 되면서 생긴 금융위기야. 마찬가지 금융위기가 또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부동산이 연착륙을 해야지 경착륙을 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건 내 이미 석 달 전에 경선 때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청년 관담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스피커폰으로만 청년들과 인사를 나눈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하고 또 분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소통 그거는 아마 그 윤석열 후보하고
소통이 잘 못된 것 같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윤 후보가 참석을 하지 않고 딴 데서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만드신 분들이 윤 후보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안 하고 만들었다. 근데 욕은 또 윤 후보가 먹게 됐죠. 그래서 그건 그런 거는 참 참 후보하고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 경선 후에 홍준표 후보님을 지지했던 저희 청년들은 아직도 멘붕에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지금 여야 후보들이 청년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는 그 영악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 구조를 보면요. 2030이 1350만 명입니다. 1350만 명. 그러면 4050이 이제 1800만 돼요. 더 많아요. 그 다음에 6070 세대는 1300만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묘하게 대한민국의 금년 대선은 세대 간의 대결 투표 상황이 돼버렸어요. 6070은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4050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2030만 유일하게 한 60%가 지금 부동층이야. 부동층이에요. 그러면 2030이 대선에 이게 서인부터게 정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느냐. 그게 대선의 승부처인데 아직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지역 대결 구도로만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2030에 대해서는 우리 그 후보들이 제대로 좀 진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는 그런 그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기억나는 인터넷 용어 신조어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 뭐 그 저 사실 나는 인터넷 네.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그 신조어가 많으니까 네. 신조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아요. 찾아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 찾아보고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 까먹어요. 저는 사실 대표님 네. 지칭에서 이 네. 청년의 꿈 친구들이 준표형 할 때마다 보는 저도 적응이 안 되는데 준표형이라는 그런 호칭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셨는지. 아, 고맙죠. 내가 이제 저도 이제 연세 나이가 이제 70대 이제 곧 이제 나이가 70으로 들어가는데 청년 검사 시절 그리고 처음 국경을 할 때가 내가 41살에 했거든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곧 저도 70대로 들어가는데 형이라고 해주면 고맙죠. 저 노래하라고 그랬는데 나 노래는 지금 목이 새서 못하겠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예. 자영업자 정말 힘들죠. 자영업자가 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좀 특이한 게 세계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구조가 경제 주체가 전체 경제 주체의 24~25% 돼요. 근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경제 구조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 전국을 빙자해서 영업 제한을 과도하게 하고 하는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코로나라는 게 참 이게 물론 이게 걸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치사율로 보면 독감 치사율보다도 지금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우리가 독감으로 사망하는 게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안 걸리면 제일 좋지만은 근데 치사율만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줄일 수 있고 치료만 역량을 할 수 있다면 이게 하루에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거 가지고 자영업자나 한국 사회 전체를 옥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응? 없어지지 않고 이게 감기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신 투여를 해서 안 걸리게 할 수 있고 또 걸려도 치사율을 대폭 줄이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갈 건데 그걸 지금 하루에 몇 명 발생했다 하루에 몇 명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겁을 주고 자영업자를 목을 옥죄고 이래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 코로나가 1년에 하루에 수십만 명이 감염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대량으로 다 죽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치료약 개발이 곧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이자에서 화이자인가 그 치료약 개발 나오면 그냥 감기 정도 우리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너무 경제 주체들을 압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순금이 잘 지내나요? 잘 지냅니다. 자는 먹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네. 해드릴게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당에 대한 국민들이 부족함과 그리고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은 기회를 맞게 되는 거겠죠. 저는 윤석열 후보와 저희 당이 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재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런 생각도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새해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들이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뭐? 팬들이 예. 대표님께서 보고 싶었다 팬들을 이 별게 저는 뭐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좀 세상이